GT5 8월 5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주는 벙커 연구 속도가 2배, 그리고 요원 14에게 요청하는 벙커 연구 임무가 달러 RP 연구 게이지가 2배, 그리고 벙커 무기 판매가 달러 RP가 2배, 덱스에게 연락해서 할 수 있는 훌리건 작업이 달러 RP가 2배, 대정 모드의 데드라인이 달러 RP가 2배.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벙커가 30% 할인 프로젠 T20, 바피드 플래시 GT, 나가사키 쇼타로, BF 듄 FAB, 나이트 샤크, 디클라스 템파 무기화가 30% 할인, 그리고 무기 밴에서 그레네이드 런처가 30% 할인. 주간 도전 벙커 연구 임무를 3번 완료하고 10만 달러와 워스톡 티셔츠를 받으세요. 이번 주 패치한 강도 작업은 맥토니 강도 작업에 오벤시프, 갱 강도 작업에 카토 메펄 36, 화물선 강도 작업에 카니스 세미놀 프론티어. 이번 주 카지노 경품이동사는 딩클라스 드라우그라,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동사는 프린시페 렉트로.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2일 연속 2등 안에 드시면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LS 모임 테스트 차량은 바이서 네오, 인메테로 코켓 블랙핀, 듀바치 라피드 G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 차량 모두 삭제 차량이에요. 다음에는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람파다 티타이고, 예 40% 할인, 듀바치 라피드 GT, 브라바도 벌리어로, 페가시 바카, 나가사키 할로드 블레이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차량은 삭제 차량이에요. 럭셔리 오토샵은 아니스 유로스 X32, 오버프로드 피피스트렐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E6, 타임 트라이얼은 관측소. 감사합니다.